저는 지금까지 다음 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크게 뜨시고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지금 저는 석관고등학교 강당에 있어요. 석관고등학교 강당으로 보여주세요. 석관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석관고등학교 고3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요즘 공부하느라고 또 힘들고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응원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국에 있는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께 화이팅 한마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 가위 넣었다. 아니, 자꾸 여기가 종이 버리는 거야? 나 분리수거 안 하면 두드러기나. 아니, 저거는 일반이야, 음료수가 붙었으니까. 아, 그건 알아. 안녕. 우리 학교 이렇게 예쁜 사람이네. 깜짝 놀랐네. 방송을 듣다길래. 아니, 아니요, 깜짝이야. 도와드렸어. 아니에요. 저희가 다 할게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아니야. 저희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좋아요. 그냥 가기 아쉬워서. 너무 좋아요. 고민이 좋아.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냥 같이 들어주러 왔어. 말 편하게 해도 돼. 그래. 네. 고민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잘 갈 수 있을 줄 아셨나봐요. 근데 이제. 현실을 막 그렇게 좋은 학교를 못 가니까 좀 알게 모르게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정도 학교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데 이제 엄마가 그것밖에 못 가냐 약간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엄마가 기대한 것도 다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 너가 어쨌든 했으니까 붙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계신데 합격 날인 것도 알고 계시고 합격자 발표 날인 것도 알고 계시고 근데 저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약간 무언의 압박감도 엄청 많고 저는 또 말을 못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근데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 어차피 네. 우리 현정이 아이니가 가고 싶은 데가 확실하게 있고 꿈을 못 찾은 것도 아니고 정말 맞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친구들도 언니는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언니가 DJ를 가끔씩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들려오는 사연들이나 보면은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맞아요. 있는데 너무 다행인 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맞아요. 너무너무 큰 행복인 것 같고 아무래도 고3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그다음. 압박감이나 막 그런 게 심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친구들끼리 조금 서로 예민해지는 것도 있고 나는 아직 발표가 하나도 안 나서 좀 초조한데 친구는 계속 붙고 그러면 좀 맞아, 축하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데 나 떨어져서 우울한 마음 때문에 축하해주지 못하는 것도 뭔가 미안하고 그렇죠. 당장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너네가 나쁜 게 아니야. 정말 네. 나 같은 경우에도 나랑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이 먼저 데뷔하고 갑자기 연습했는데 나는 알바를 열심히 하고 막 어딘가를 막 치우고 있고 근데 또 알바하는 장소에서 그 친구들 노래가 나오고 이러면 되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누구나 기회가 갑자기 올 때도 있고 여름에 프로그램 얘기를 듣고 프로듀스 101이라는 게 아 그렇군요 제가 본방사수 할게요 이랬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아이와이로 이렇게 어떻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멋있어요. 데뷔를 하게 되고 모르는 거야 1년 안에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네. 그런 거를 뭔가 다 잡을 수 있는 친구들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언니 앨범이랑 이렇게 네. 우와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언니가 진짜 기도 네, 많이 하고 응원할 테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네.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 같아서 걱정이 네. 너무 많아. 파이팅! 파이팅! 넌 늦지 않게 너무 맞춘다. 괜찮아. 언니가 다시 해줄게. 파이팅! 아
네.